만나서 반갑습니다. 포스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대구 테란 택티컬 에어소프트 팀원의 장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도쿄 마루이사의 MMP9 풀 커스텀 권총이 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풀 튜닝을 위해서 들어간 비용은 무려 171만원이라는 엄청난 거금과 노력이 소모된 그 총기가 이 제품이 되겠는데요. 혹시나 순정 총기가 궁금하신 분은 상단의 카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먼저 보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리뷰 영상은 말 그대로 튜닝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리뷰는 많이 생략된다는 점을 미리 공지드리니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세부적으로 저와 같이 어떻게 튜닝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케이! 가시죠. 먼저 사이트부터 옵션 제품이네요. DCI 건즈사의 도쿄 마루이 MNP9 실물 옵틱 화이버 사이트입니다. 시인성이 좋은 직광 아크릴을 채용해서 빠르고 정확한 조준을 가능케 한 직광 사이트입니다. 장착부의 형상은 순정과 동일해서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산업용 3D 프린터로 제작이 되었다고 하며 직광 사이트는 말 그대로 주변에 빛을 모아서 스스로 빛이 나는 것처럼 효과를 발휘해서 신속한 조준이 가능하게 해주는 조준 장치를 말하는데요. 솔직히 에어소프트건의 순정형으로 장착되는 직광 사이트들은 말이 직광 사이트지 그냥 저급 플라스틱이라서 직광 능력이 형편이 없는데 확실히 조준을 해보면 발광 수준의 직광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제 슈팅용 총기인 섀도우 2를 꺼내서 확인을 해보면 확실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섀도우2의 직광 사이트의 성능은 좀 안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는 잘 나오는지를 모르겠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 꽤나 큰 차이가 느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슬라이드와 아웃바렐은 각각 가더사 6061 알루미늄 CNC 슬라이드와 스테인리스 스틸 아웃바렐로 멋지게 꾸며져 있습니다. 아주 깔끔한 작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내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CNC 가공된 스테인리스 카우카우 다이버시티 리콜 스프링 가이드가 기본 장착되어 있고요. 이름 그대로 다양한 세팅을 할 수 있도록 120%와 140%의 두 가지 장력 스프링과 스트로크 설정을 위한 알루미늄 버퍼팩이 총 3개가 포함된다고 하는데 3개 모두 장착해서 슬라이드가 끝까지 후퇴되지 않고 리콜 거리를 좁혀서 신속한 사격을 하도록 세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너 바렐 및 챔버 세트도 각각 가더사의 강화 옵션 챔버와 AIP사의 옵션 고무 그리고 라일락스사의 6mm 파워 이너 바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린더 하우징 세트도 모두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데요. 각각 가더사 경량 로즐 하우징, 카우카와사의 강화 로딩 로즐, 포세이돈사의 아이스브레이커 핸드건용 15mm 피스톤 헤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프레임입니다. 야, 프레임부터 이미 옵션으로 시작하죠. 가더사의 오리지널 강화 프레임과 가더사 스테인리스 매트릭스 시리즈 넘버 태그로 꾸며져 있습니다. 해머 세시 쪽을 한번 볼게요. 가더사 스틸 리어 세시, 그리고 카우카우 스틸 해머 세트, 가더사 140% 강화 해머 스프링, 가더사 스틸 노커락, 가더사 스테인리스 해머 베어링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역시 풀 튜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방아쇠 쪽을 한번 볼까요? 방아쇠도 가더사 스틸 트리거 레벨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UAC 택티컬 트리거가 장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타 전체적으로 한번 다 둘러보자면 가더사의 슬라이드 스톱, 가더사 스틸 MB 세이프티, 가더사 스탠다드 매거진 릴리즈, 라일락스사의 9볼 보라돌이 가스루트가 꾸며져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정말 순정 부품 하나 없이 거의 모든 부품을 튜닝해버린 마루이 없는 마루이 총이 되어버렸네요. 그러면 해당 총기의 무게는 얼마나 나가는지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기 본체 무게입니다. 447g. 역시 아주 가벼운 무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탄알집의 무게는 242g. 역시 아주 가벼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탄알집을 결합한 MMP9 본체 총 무게는 와 700g이 넘지 않습니다. 진짜 가볍네요. 스틸 제품으로 도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기본 제품들이 나머지가 다 경량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무게가 많이 가벼워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방아쇠 압력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측정입니다. 1.34kg. 2차 측정입니다. 1.2kg. 균일하고 적당한 압력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방아쇠 압력이 약한 편은 아닌데 이 방아쇠 압력의 느낌이 너무 좋아요. 딱 붙이는 이 감각도 좋고 탁 당겨지는 이 거리도 짧고 좋거든요.
역시 옵션형 제품이라 그런지 정말 만족스러운 느낌이 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제품의 집탄성은 얼마나 좋을지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7m 1차 사격 진행하겠습니다. 1차 사격 결과 38.2mm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2차 사격 진행하겠습니다. 2차 사격 결과 42.2mm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략적으로 3에서 4cm 정도의 집탄성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저와 같이 마루이 MMP9의 풀 커스텀된 모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커스텀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나 아니면 조합들을 생각을 해서 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옵션품을 넣어준다고 해서 그 제품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조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상성을 잘 맞춰서 튜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려운 작업이 이 커스텀 작업인데요. 이 커스텀 작업을 지금 자주 하시는 저희 팀원분은 흥기가 엄청 많으시고 또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 조합의 부품들을 잘 캐치하셔서 이렇게 조립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경우에는 많이 그런 점에 대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순정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옵션 제품들을 많이 쓸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제품 성능이야 당연히 4cm 이내에 꽤나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일반 순정품과 다르게 일단 무게도 경량화되어 있는 데다가 반동도 좋고 그리고 작동을 했을 때 뭔가 소리가 다릅니다. 철컥철컥하는 소리가 너무 멋있게 잘 들리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자기 만족에 가까운 커스텀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저도 기회가 되면 이런 커스텀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포스터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밌는 총기와 장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